까지 예술적인 공연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마지막 공연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늘 출연해주신 싱어송라이터 심상명, 그리고 하쿠나 홍타타, 밴드 자판기 유자차, 팀 카이크루, 그리고 마지막 순서 타악 집단 일로까지 여러분들 SNS 혹은 유튜브에서 모두 만나실 수 있으니까요. 큰 관심과 댓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 타악 집단 일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악 집단 일로는 대중들에게 새로운 전통음악을 소개하기 위해 모인 전통예술단체입니다. 우리 경상도 지역의 전통예술을 확대, 조명하는 창작 활동을 지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팀의 공연을 정말 자주 봤습니다. 너무 잘하고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국악과는 또 다른 새로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렇죠. 잘 들었지요? 네. 재밌게 보고 있습니까? 네. 좀 앞에 앉아주시지. 다 저 네. 뒤에 앉아가지고. 그러니 네. 말이야. 앞으로 좀 와주세요. 요, 우리가 네. 요, 대구 북구 사는데. 우리 동네 오면 안 그럴 줄 알았지만은요, 앞에만 싹 빼놓고. 오지 말고 앉으세요, 빨리. 뒤에 다 앉아있는데. 오지만 말고. 여 앞에서 보기하고 앉으세요. 불러보자! 아이고야, 엽서. 예. 예. 아이고, 오늘 날이 뜨뜻하이 햇빛도 쨍하이 찌고 더우면 웃잖아 했더만은 또 우리 할 때 되니까 또 희한하이 또 날이 저물었군요. 그렇죠. 이 말이 됩니다. 예, 별로 덥지는 않아지요. 예. 예, 선선하이 지금 뭐 바람도 불고 딱 좋다. 그래. 공연 보기 딱 좋고. 딱 맞습니다. 좋다. 예, 앞에 여러 팀들 공연해갖고 요 분위기 다 띄어놨는데 어. 예. 우리가 또 분위기 싹 죽이고 가면 안 되잖아. 맞습니다. 예. 그 분위기 한번 더 띄어갖고 분위기 더 띄어야 재밌게 한번 놀다 갈 긴데 어. 우리가 월령꽃이라는 것으로 그래. 예, 한번 놀아볼 긴데 나쁜 것이랑 싹 다 쓸어가고 예. 좋은 걸랑 싹 따주고 갈 테니까네 예. 박수 많이 치시고 재밌게 봐주시고 알겠지요? 그렇죠. 예. 가봅시다. 예. 바다 대목은 장군 무시거든 여여지시나 지시나 말바 둘러보자 천석제수 들어오고 만석제수 왕래할제 아지시나 지시나 말바 둘러보자 손잭살 막아놓고 사업제수 많이 주소 지신지신 지시나 지시나 말바 둘러보자 천상에는 옥황대문 수궁에는 용궁대문 소망 들어주고 만복수복 들게 하소 여여지시나 지시나 말바 둘러보자 우리 인생 말문이요 이 집이란 출입 대문 아지시나 지시나 말바 둘러보자 초가 대문 화가 대문 열두 대문 높이 달아 지신지신 지시나 지시나 말바 둘러보자 만리장성물을 담고 소슬 대문 각기 달아
드려 태평성대로 사소사 피웁니다. 얼씨구야 좋다. 1년 도행 도망왔으니 온갖 살도 털어보자. 한번 해보자. 가자. 가자마자 어디서부터 한번 풀어볼까나. 가정불안도 한번 풀어보자. 가정불안쌀 부모 불효쌀 예. 형제 불목살도 막으시고 물에 수살도 막으시고 불에 화살도 막으시고 이웃간에 승단성살도 막으시고 서로 서로 행복한 가정 나누시고 그래 한번 해보자. 농사물 하시는 분들은 논농사도 반농사도 따질 것 없이 모두 농사 풍년을 이루시고 예. 또 운성을 하시는 분들은 졸음운전 살 좀 막아주시고 사고 없이 무탈하게 안전운행 피웁니다. 또 무슨 살을 한번 풀어볼까나. 우리 취업준비생들 살도 한번 풀어보자. 취업준비생들은 저기 가기 어렵다던 대기업 공기업 입시생분들은 저기 어디였지? 저 서울에 있는 거 아닌가? 응. 저 서울에 있는 스카이 합격도 다 이루시고 예. 또 대학 가가지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열정으로다가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가지고 아들딸 많이 낳아서 저출 살살도 좀 막아주시고 한번 풀어볼까나. 응. 제일 중요한 것이 남았다. 학자금 대출 살. 전세 대출. 끝났습니다. 아이고 더블이. 됐나? 할까? 박수를 쳐야 하지. 예. 박수 좀 치달랍니다. 너 빨리 하소 됐다. 마지막 아티스트 분과 함께 붉은 노을이란 무대를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즐거우세요? 제가 아까 살짝 리허설을 봤는데 굉장합니다. 또 다들 청춘들이 모여있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이크를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노래 같이 하시죠. 예? 살짝 얹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여러분들 청춘 마이크 잘 즐기셨나요? 네, 청춘 마이크 청춘 정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한 다섯 팀을 위해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드레스 코드가 레드였던 만큼 마지막 붉은 노을이란 노래 다 함께 힘차게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춘 마이크 문화가 있는 날 경상권 오늘 진행을 하였고요. 매주 마지막 달
마지막 주, 매주 수요일에 있는 주죠. 네, 맞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날, 주라고 해서 그 주간 동안은 계속해서 전국적으로 공연이 열리니까요. 여러분들의 큰 관심이 예술가들과 함께 좋은 공연과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볼까요? 예. 슬픈 그대 얼굴 생각나 고개 숙이네 눈물을 넣어 아무 말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해 세상은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만 더 내가 묻는 너의 마음을 깨달아 세월 속에 아! 잊어야 할 기억들이 다시 생각나면 내가 슬픈 그대